안녕하세요. 저는 정한경로당 회장 김여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경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하시죠? 오늘은요, 소고기 양념불고기를 해볼까요? 아, 네, 맛있겠습니다. 네,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불고기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료는 너무 두껍게 쓰면 안 되고, 너무 얇게도 안 되고, 적당하게 쓰겠습니다. 자, 대파를 썰겠습니다. 청양고추인데요. 좀 칼칼한 맛이 나게 청양고추를 두 개만 썰어 넣겠습니다. 팽이버섯이 튼실하니 좋네요. 이렇게 여기는 잘라내고, 팽이버섯은요, 이제 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닥가닥 좀 찢어 놓을게요. 네, 지금은 주재료인 소고기를 썰겠습니다. 너무 잘게 썰어도 이게 얇아서 부스러지니까 한 입 크기 먹게끔, 엉키지 않게끔만 썰면 되겠네요. 네, 다 썰었습니다. 고기를 손질한 걸 옆에다가 담아놓고, 고기 네, 여기, 네, 소고기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을 네. 넣고, 간을 보고, 네. 설탕 넣어주세요. 마늘 넣어주세요. 마늘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다 넣으세요. 예, 예, 마늘. 예. 그 다음에 기름. 참기름. 기름 넣어주시고, 후추. 자, 후추. 네. 이거 완전히 간이 딱 들어가게. 그 다음에 야채를 넣을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에 넣어야 이제. 야채를 넣어야 이게 야채가 안 부스러지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네. 다음에 그거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네. 팽이버섯하고 저기 네. 대파는 네.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아 그래요? 네. 양념한 고기를 간이 배도록 한 5분 동안 이렇게 재워놨다 볶으면 간이 돼서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놔뒀다가 불에다 볶아보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기름 둘러주시겠어요? 네네. 고기에서 물기가 없으니까. 네. 안 들러볼게. 네, 안 들지 않게. 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양념된 불고기를 여기다가 볶아볼게요.
아, 오늘이 헬로파드 마지막 요리 시간이니까 김셰프님. 예. 아, 어떠셨어요? 하면서 누가 10번을 했는데, 10교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걸 느꼈어요? 아, 처음에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뭐 어색하고 그랬는데, 예. 하다 보니까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익숙해지더라고요. 즐기게 되고. 저는 항상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인데도 카메라 앞에 서니까 약간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요리를 함으로써 크게 그 성장은 아니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걸로서 만족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 저거 대파, 저 대파 넣어주세요. 불고기, 예. 그, 지금 요리 색깔이요. 예.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서 예.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색깔 자체가. 예. 소리도 맛있고, 예. 예. 예, 그, 고기의 색깔도, 요리의 색깔도 아주 맛있게 보이네요. 예, 맛있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입맛 없을 때,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맛있고, 또 고기니까 든든하고. 그리고 이제 버섯, 이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춥고 입맛 없고 움츠려질 때 이렇게 한 번씩 해먹으면 맛있고 몸에도 좋고 네.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버섯이 다 익고 약간 숨이 죽었으면 거의 됐나요? 그러면 이제? 네, 다 돼가요. 근데 그 버섯이 네. 이렇게 어울러지고 버섯에서 또 맛있는 물이 배어들고 양념해서 이렇게 네. 이제 요리가 오늘의 요리가 완성됐어요. 네. 지금 이제 다 됐으니까 깨를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네, 그럼 참깨 좀... 볶음을 조금 뿌리겠습니다.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간을 한번 봐보세요. 딱 좋아요. 아, 그래요? 엄청 맛있네요. 아. 맛있어요. 예, 그러면 불을 끄겠습니다. 보기 좋게 이제 그 볶음깨를 좀 솔솔 뿌려주세요. 네. 자, 마지막에 깨를 네, 부위에 솔솔솔 뿌리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대단하셔요, 네. 진짜.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또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미련과 후회가 있습니다. 추억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대한노인의 성동구지에 화이팅! 예, 우리 성동구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